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이후 25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문을 하는 동시에 선거 활동도 서서히 재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쌍용자동차 해고자 정모 씨, 50살 정모 씨가 어제 경남 창원시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93년에 입사해서 창원 공장에서 계속 일했고, 2009년 해고 이후에 생계를 위해서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동안 복직 투쟁도 상당히 열심히 했었는데 두달 전에 고등법원이 해고가 무효였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쌍용차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심리적인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같이 해고됐던 동료한테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라는 문자를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벌써 25번째지요. 예,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고인의 죽음은 정리해고로 인한 25번째 사회적 타살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또 쌍용차는 고등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을 이행하기보다 대법관이나 고등법원장 같은 거를 했던 사람들을 변호사 19명을 보강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 법대로 하겠다는 태도가 고인을 더 절망에 빠뜨렸고 죽음에 이르게 된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쌍용차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여야가 지방선거 준비를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 세월호 침몰 사고 후에 여야가 당내 경선과 선거운동을 중단했지만 선거가 4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준비를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중앙선관위한테 경선을 위탁관리해달라라는 요청의 그 일정이 4월 30일로 끝난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남 이렇게 5개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을 모두 4월 30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시도당별로 조심스럽게 공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 중에서 부적격자 명단을 중앙당에서 각 시도당에 내려보냈고, 그러면서 시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후보 평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월호 참사 때문에 심지어 민주노총이 5월 1일 노동절 행사, 노동절 집회를 하는 것까지 비판을 받는 그런 분위기에서 과연 새누리당과 민주연합이 그런 걸할수 있을지 또 하는 게 타당한지 이런 거는 의문입니다. 예. 자, 북한이 지금 우리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핵실험설에 대해서 남쪽 당국의 위기수습책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군요. 예, 제1본 조선인 총련 앞에 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가 밝힌 입장이니까 북한의 아주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북한이 과거에 대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때 조선신보를 통해서 해왔고, 그래서 조선신보한테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수식어가 반드시 붙기 때문에 북한의 비공식 입장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조선신보가 오늘 남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세월호 참사에 관한 여론을 바꾸려는 술책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예. 그럼 핵실험 안 하겠다, 뭐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현재까지는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북한의 핵실험 계획이 있으면서 남쪽을 교란시키려고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핵실험 지레짐작하지 마라라는 글을 공식 매체에다 쓰고 난 뒤에 핵실험을 나흘 뒤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핵실험을 할 계획이 없는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해서 핵실험장 주변에서 뭔가 실험을 하는 척 시위만 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핵실험할 계획이 또 없고, 그리고 핵실험장에서 어떤 실험을 위한 동향 이런 것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라는 곳에서는 핵실험을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백악관은 동향을 예의주시한다라는 아주 통상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네. 자, 이거 말고 다른 뉴스들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자정부터 6시까지 심야 시간에 16살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이른바 셧다운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기업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30대 그룹 중에서는 현대 기아차, LG, SK, 포스코, 현대 중공업, 신세계, 동부 이렇게 24개 그룹의 계열사 99곳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칠레, 유럽연합 등과의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로 와인 관세가 완전히 사라졌지만
국내 와인 가격은 여전히 외국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현대중공업이 또 안 좋은 뉴스에 이름을 올렸군요.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